그동안 미국 경기 지표가 좀 잘 나와서 주식시장을 움츠려드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강하다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좀 후퇴할 거고 또 최근에는 인상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좀 약간 기류가 바뀐 걸까요? 그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로에서 PMI는 의외로 냉각된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좀 일이 일비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네. 최근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다행히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경제 상황과 전반적인 실물 경제를 한번 훑어본다면 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ED부터 출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FED가 1913년에 설립이 되었을 때 정책 목표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물가 안정이었고요. 정확하게 99년이 지난 2012년에 고용 안정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가와 고용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모두 다 잡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역시 고용은 참 괜찮습니다. 실업률은 3% 중후반, 매우 양호한 수준이고요. 소매 판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간 측에서의 소비도 여전히 70%를 넘어갑니다. 미국의 GDP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민간 소비이고 민간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 경제가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건 이제 명확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가. 그러면 이 연준에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 역시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참 믿긴 합니다. 아쉽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가가 높아지면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다 힘듭니다. 또 경제 전체로 본다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데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의 위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의 팽배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실물 경제의 안정화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물 경제가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당연히 시차를 두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겨운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요. 중기나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려고 하는 그런 기조에 놓여 있다는 것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바뀌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구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나 빠졌고 이번 주 월요일 시장이 참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란 듯이 말 그대로 보란 듯이 시장이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곧 2700포인트 언제 가나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은 우선은 마무리된 국면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조금은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를 확충해도 괜찮은 그런 때가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네, 항상 시장은 A는 B일 거야 이런 공식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오더라도 우리의 실물 경기 좋아지는 건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또 훈풍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약간 공식이 그건 아니어서 근데 그 이면을 좀 잘 찾아보라라는 의미를 해주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땅 하고 이제 출발이 됐으니까 결국 답은 실적에 있다라는 얘기. 근데 이건 실적 시즌에 매번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매번 하는 얘기 속에 답은 좀 다르잖아요. 네.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투자에 따른 변수입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더 오르긴 오릅니다만 아쉬운 게 있는 게 실적 발표 당일날 좋은 실적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또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측면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섹터를 우선은 선정합니다. 올해 연초 대비 코스피에서 실적 상향이 된 섹터가 딱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반도체이고요. 또 하나가 유틸리티, 세 번째가 필수 소비재, 마지막이 운송입니다. 왜 이렇게 네 가지 섹터의 실적이 상향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반도체는 역시나 AI죠. 네. 이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틸리티는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결국에는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게 노후된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 이 모든 것은 결국 인프라이고요. 우리도 이제 총선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많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필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고요.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상 운송이 크게 나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송업에 대한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 각 기업 하나하나 체크하기 너무 힘듭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섹터를 선정하고요. 거기에 있는 섹터 중 최선호 섹터 그리고 거기 그것과 관련된 기업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리고 그 속에 답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에는 어떤 이슈에서 그 힌트를 찾기도 하는데 오늘 테슬라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이 좀 맞는지 좀 진단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테슬라가 사실 2012년 이후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심각해졌잖아요. 감소가. 네. 그런데 감가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콜에서 아니다. 우리는 그 여러분들이 그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저가형 모델 이거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서 시간에 걸려서 13% 급등해 해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장중에 2차 전지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종목은 시가 대비해서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걸 봐서 네. 그동안 많이 빠져서 그냥 반등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요? 개인적으로 네. 우리의 2차 전지 쪽이 참 네.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리 네. 좋았는데 정말 사면 다 올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사면 빠지는 상황인 거죠. 쉽게 반등을 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역시 저는 중국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자체가 꽤나 많이 조악한데요. 이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소재와 부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 그리고 그중에서도 핵심 산업이 태양광 패널, 2차 전지, 전기차입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의 강력한 경쟁력 이걸 조금씩 훼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네. 보여집니다. 테슬라도 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판매량 자체도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은 가격 경쟁력을 지금 잃어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가 모델을 시장에 공급을 하려고 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매량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출액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실적과 주가는 조금 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시간 내에서는 이러한 측면과 함께 AI 시장의 확장에 따른 동사의 투자 그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 한 3년 정도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이 영업이익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엔 매출액, 수익과 이 비용이 뭐 차감이 된 부분입니다.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이 이번 분기는 우선 없었지만 예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비용의 측면입니다. 이 비용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훼손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을 역시 가지긴 가져야 하나 또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결국에는 전기차를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라고 하는 것이 특정 분기에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빛을 발하고 그게 기업에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네. 향후 2, 3년 정도는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테슬라의 주가 예전과 같은 그런 강한 상승은 조금 힘들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나 지금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전기차 또 완성차 업체의 흥행과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 가격 인상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도 중요한데 사실 오늘 자율주행 섹터가 들썩였던 이유는 네. 또 테슬라에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테슬라가 결국 수천만 대의 로봇 택시 이거를 운영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주가 막 떴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어떤 관점을 좀 봐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슈에 따른 상승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개별 있습니다. 이슈로 네. 제안해 볼까요? 네. 네. 우선 자율주행과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참 사업 확장성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투자 성과는 시간을 두고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 끝에 최근에 KT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과 관련된 사업에서 우선은 철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로봇 산업이 아직까지 밸류체인을 크게 구축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거 제가 2017년에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7년, 8년 지났는데 제 주위에 아직까지 자율주행 차량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은 더욱 많은 비용을 몇 년 동안 더 지출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개선시키기는 꽤나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오른 것은 우선은 이슈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 얘기 좀 다시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4%, 8만 원선 되찾을 여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SK하이닉스도 17만 9천 원선 터치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도 뭐 286단에 뭐 V랜드 뭐 양산한다 뭐 이런 소식도 있고 수출 계약했다라는 소식도 계속적으로 호재는 있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 선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네. 양대 산맥이요. 네. 이게 좀 중요하고 시총에 또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갈 것이다. SK하이닉스가 18만 원을 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그것만 보는 건 아닐 겁니다. 네.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삼성전자 지금 78,500원이고 1,500원만 올라가면은 8만 원이고요. SK하이닉스 사실상 지금 18만 원입니다. 호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 가격은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조금만 더 보는 겁니다. 오늘 시장이 모처럼 또 튑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우선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인데요. 네. 이게 우선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섭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내년에 영업이익이 5년 만에 다시 50조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조정을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산업이 나아지고 있고요. AI가 되든 기타 HBM이 되든 무엇이 되든 반도체와 관련한 장비 또 이와 관련된 파운드리 팹리스 모두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이 때로는 어닝 쇼크가 약간 나올 수도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240일 기준 신고가 4월 8일에 8만 6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걸 또 넘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온 목표 가격 2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역시나 그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딱 하나만 이제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화, 아 이게 도무지 네. 강세로 이렇게 가진 않네요. 34년 내 이제 최저치인데 어떤 섹터가 유리한가를 질문하는 게 옳을지 아니면 이제 고점이니까 네. 엔화 강세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런 역발상의 투자가 필요할지 사실 뭐 펀드군 주식이군 다 이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이 맞죠? 네, 맞아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엔화 가치가 참 자기도 머리 아플 겁니다. 금리 약간 올려가지고 네. 엔화를 조금 강세로 만들려고 했는데 또 안 됩니다. 이게 일본이 지금 계속 저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제이컵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시차는 존재하긴 하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요.
덕분에 수혜를 보는 게 일본 여행에 참 많이 가는 우리나라 네. 사람들입니다. 여행 수요가 오히려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출국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는 국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양상은 조금 더 펼쳐질 것이고요. 이에 따른 소비력도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항공주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다른 모든 이용보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비용의 측면에서 많이 어려워집니다. 의외로 지금 항공주 특히 LCC 쪽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 여행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곧 예. 성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와 관련된 기업들, 뭐 하나투어, 모드투어 이런 투어와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항공주와 여행주로 연결이 되네요. 네. 항공주는 보수적인 의견, 여행주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조금 더 살아나고 있는 시장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전략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PB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